오늘은 남성 듀오 대결이 어떠세요? 대결 상대로. 남성 듀오 대결? 조남지대? 오야야 이제 본심이 나오네요. 조남지대 노래 중에 좀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이고 우리 이상원 씨가 이장원 씨. 아, 스타워즈 속에 나오는 광선검의 색깔은 접근이 좋아요. 윙윙윙 거북. 방금 회색. 회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라이벌들의 절대 지고 싶지 않은 퀴즈 알까기 대국 덜 지니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네네. 한번. 아유, 환영합니다. 아, 또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시청자분들께 두 번절 하시는 거는. 아니, 그거는 실례지만. 예. 아, 그거는 실례입니다. 그건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예. 실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모자 벗고. 아, 매너나. 맞습니다. 네. 벌써부터 네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남성 듀오 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남성 듀오 대결 페퍼톤스 대표로 나온 베이스치는 이장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장원. 저도 네.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방금 모자 쓰고 인사하셨는데 괜찮으세요? 예, 예, 예.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하는 두 사람 조남지대 에피소드와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조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페퍼톤스와 조남지대 대표로 나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대결 상대로. 사실 세호 씨가 그 아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스마트하시죠. 네, 손재주 좋으시고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남성 듀오 대결? 조남지대? 야야 이제 본심이 나오네요. 본심은 여기 있었어요. 네. 페퍼톤스 우리 지금 20주년이거든요. 20주년.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됐죠? 얼마 몇 년이에요? 저희는 이제 조남지대로 데뷔한 건 이제 6년 차고 3배 넘게. 네, 사실은 정말 죄송하지만 뭐 한 번도 뭐 우리가 듀오라고 했을 때 뭐 네. 페퍼톤스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저희 이제 원래 저희의 그 내가 이제 단어 하나하나가 네네. 뭔가 들킬까 봐 나의 어떤 그 지식이 들킬까 봐 오마주 맞습니까? 오마주, 오마주 맞죠. 오마주. 저희는 이제 누구를 오마주했죠? 그린존 녹색지대. 아, 녹색지대 선배님들. 이제 그분들이 좀 괜찮은 듀오 분들이 아니셨을까? 네, 그렇게 해보죠. 네네네. 공격 세게 들어왔거든요. 저희도 그분들 다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레퍼런스라는 단어가 있구나. 지금 파운데이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빌드업 해온 팀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이 내가 말을 못하겠어. 아니 아시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자격지심이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는데 모른 척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재평이 형이랑 장원이 형도 멋있죠. 최고죠. 네. 조남지도 너무 멋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운을 빌어요를 참 좋아해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조남지도 노래 중에 좀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으실까요? 아니. 아이고. 아니 있어야 돼요. 아니 조남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두 분의 조남은 알아요? 조남은 알아요. 아니 우리 이 상원님께서 모르실 수 있잖아요. 이상원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상원님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상원님이라뇨. 조남을 모르시네. 아 죄송합니다. 인장원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인장원님이 모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는 약간의 밴드 계열이라면 네. 저희는 전통 발라드를 좀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르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컬 대결인데 네네. 그러면 남창희 씨가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네. 페퍼톤스에서 거의 저랑 같은 결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인은 재평이 형이고 그래요? 우리 이상원 씨가 이장원 씨. 조남은 확실하게. 조남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게 죄송 자격지심이라서. 괜찮아요. 제가 이제 페퍼톤스의 무대를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재평이 형이 보통 노래를 많이 하고 맞아요. 거의 한 1할 정도 부르시는 것 같아요. 1할이요. 가만히 들어보면 작게 코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너무 고음이어서. 네. 근데 이 결은 좀 비슷한 게 조남지대도 네네. 고음을 칠 때는 네. 제가 좀 많이. 그렇죠. 고음도 전문가시잖아요. 뭐 한 소절 살짝 가볍게. 그러니까 나 이거 부끄럽네. 해봐요. 이제와 후회만.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제가 하죠. 예예. 야, 대단하신데요? 울림이 좋아요. 왜냐면 창희 씨가 잘 부를 수 있게끔 예. 계속 옆에서 힘을. 그러시네. 네. 어쨌든 두 분은 일단 메인 보컬은 아니란 뜻이죠. 네네. 그렇죠. 저희가
근데 지금 또 마침 우리 조남진 대표 이제 결혼 앞두고 계시는데 이 중에 결혼 반지가 있나요 혹시? 아 결혼 반지 이제 아, 안 하고 다녀? 안 하고 다녀요? 아니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고 다녀요 결혼을? 아니, 결혼 아니, 아 결혼 안 했는데 결혼 반지 혼자 그래,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 그죠? 웨딩 반지를 사실은 뭐 이거 TMI지만 네. 결혼 반지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와! 네 그래서 어제 나와서 받아서 잘 보관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커플링. 커플링? 네 커플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계셔도 지금 아, 너무나 네. 그리우시죠 지금? 어 사실 예비 신부님. 어 뭐 너무 그립죠. 미싱유죠. 네. 그럼 두 분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미싱유를 한번 같이 불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전개가 그렇군요. 서브 보컬 대결. 또 애드리브도 다시 내게 중요하죠. 온다고 언제나 내 마음은 이 안에 갇힌 거. 아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오케이. 어, 근데 지금 20년 차 선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가르친다기보다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거예요. 역시 문제적 남자. 저는 근데 Sea of Love를 좋아해요. By the moon, by the sea. For the moon, for the moon. For the moon이라고 하네.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I am missing you. You. 내 곁엔 없어도 What? 다시 볼 순 없어도 언제나 내 맘은 똑같은 노인고. 아 미안해요. 내가 B파트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너무 잘하셨어. 어 근데 형이 노래를. 오 잘하시네요. 그, 아, 아 일부러 약간 그냥 재미지게 하려고 네. 이렇게 친구들한테 이렇게 좋아하시면 아 성규 씨도 아 노래 잘하잖아. 아유 잘하는 거 아닌데. 못하는 게 없죠.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오랜만에. 그 형이 화음 맞춰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한 번만 내 마음을 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No. 다섯 개의 알을 포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냥 기원에 어머니가 제가 너무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의 산만해서 이제 동네에 있는 기원에 다녔고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이제 걸어 다니니까 네. 건강해졌죠. 학원까지 걸어 다니니까 아, 건강을 찾으셨군요. 아, 건강. 재밌죠? 너무 웃겨. 왜냐면 천재 같아. 자 그럼 지금부터 펩톤 대 조남, 조남 대 펩톤 세기의 라이벌 대결 퀴즈 알까기 대국 절지니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역시 본격적으로 대결 가는 거예요. 페퍼톤스 대표는 영화 스타워즈의 또 엄청난 팬이시잖아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넌센스 퀴즈입니다. 아, 넌센스 좋아요. 저 좋아해요. 네. 영화 스타워즈 속에 나오는 광선검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어? 나 이거 옛날 들었는데? 요 광선검 휘두르는 소리에 약간 힌트가 있네. 자, 그렇다면 조남을 외치셔야 됩니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접근이 좋아요. 윙, 윙, 윙. 소리가 너무 다른데? 내가 해볼게. 소리 내가 오케이. 해볼게. 스타워즈 얘기하니까 이 가슴이 쿵쾅쿵쾅하네. 역시. 지금 말씀 중에 조남, 답이 나왔어요. 조남. 예, 조남. 방금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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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 야, 맞네. 근데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영어예요? 영어? 아니요, 아니요. 우리 말인데 근데 아... 뽑을 때 거의 답이 나왔어요. 뽑을 때? 네, 건 뽑을 때. 주왕. 거의 비슷한데. 펩톤. 어? 펩톤. 권색. 조남, 조남. 권색 아닙니다. 조남. 조남. 야, 나왔다. 옥색. 옥색 아닙니다. 아니요? 아까 뽑을 때 어떻게 하셨죠, 방금? 뽑을 어? 때 한 색이 나왔거든요? 아! 뺄 때 색깔. 아, 조남! 어, 조남. 아, 내가 나왔다. 주황, 주황. 오! 무슨 색? 주황색! 주황색 정답! 오!
주왕. 아, 분하다. 어쨌든 라이트세이버 방성검이죠. 예. 70년대, 80년대 영화에서는 예. 이제 빨간색은 다스베이더 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파란색을 사용을 했었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만달로리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검은색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메이스 윈두가 노란색을 썼던가. 네, 뭐 조남지대가 정답이었습니다. 와, 좋아요. 근데 대박이시다. 형 좋아하시나 보네요, 스타워즈를. 자, 알까기 들어갈게요. 아, 근데 알까기를 잘 못해서. 갑니다. 오, 좋아요. 연습생. 내가 진짜 못해, 이거를. 자, 다음 퀴즈입니다. 베스킨 라빈스의 인기 메뉴 중 엄마는 외계인이라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에 아빠가 들어간 맛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펩톤! 펩톤. 아빠는 이계인? 이계인 성대모사 갈까요? 아니요, 잘 못합니다. 해주세요.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말씀 나온 김에 어떻게 되실까요? 아, 저... 아닙니다. 아, 아빠는 이게 아니에요. 이 이름을 들으면 또 추성훈 씨가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어? 펩톤 대표? 아빠는 챔피온. 야, 무슨 맛입니까? 아빠는 챔피온. 참외 맛. 챔피온. 참외, 피망, 오니언. 오니언. 양파까지. 참외, 그 정도 벌칙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없어졌어. 그래서 없어졌어. 조남. 아빠는 섹시아마. 별명이 네, 섹시아마예요? 네, 그렇죠. 섹시아마. 네, 무슨 맛이에요? 뭐 진짜. 예. 맛있는 맛. 우리 사랑이가 뭐 진짜 잘하네. 아닌데? 아, 섹시아마. 사랑이 얘기가 나왔어요. 조남. 뭐 아빠는 사랑꾼이다? 사랑꾼!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뭐 조남. 뭐 아빠는 예? 사랑 누가 말했나? 아닙니다. 아니야? 자, 사랑이가 딸이죠? 아, 뭐 정답. 조남. 아빠는 딸바보다? 아닙니다. 다 왔어요. 펩톤. 아빠는? 다 왔어요. 학부형구. 아닙니다. 딸바보까지 나왔는데 좀 귀엽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조남. 아빠는 딸바봉. 스고이 됐어. 정답. 우와. 야. 딸기, 바닐라, 또 아몬드 봉봉. 요즘에 엄마는 외계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예. 팁을 드리자면 외계인이 들어가는 과자만 따로 팔아요. 아, 그래요? 그거를 추가를 해서 믹스해서 먹으면 굉장히 과자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샤추가처럼. 옛날 싸웠거든, 친구랑. 누가 그 과자 딱 가져가면 그 볼링공 같은 과자를 가져가면 아, 맞아. 아, 서운하지. 그럴 때는 너 먹어. 입 단다. 야, 그래가지고 좋다. 추가를 할 수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에 지금 문제는 거의 정답률 100%인데. 그래, 너 혼자 다 깔아. 근데 이제 안 되잖아. 나 이제 못하겠어. 이게 못해, 이거를. 자, 다음 퀴즈입니다. 네. 엄청난 가창력을 가진 서브 보컬 두 분을 위해 준비한 음악 퀴즈입니다. 음악 퀴즈 좋아요. 네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개 이름을 보시고 노래 제목과 해당 파트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밤이래도 내 미미. 같은 민데 왜 올라가는 거예요? 미안해. 같은 민데 왜 올라가요? 뭐지 이게? 노래입니다. 네. 원래 제가 고향에 보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고향은 솔솔 미파 솔랄라 솔 솔도 미래 노래 솔파미래. 아, 나이스. 네. 자, 그렇다면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일까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거기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C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내려갑니다. 아, C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도도라고 하면은 노래의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뭐뭐 했으니까 접근이 나쁘지 않아요. 널 사랑했잖아. 오, 자, 그렇다면 이 노래 뭐지?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파미레 도레 미미 파미 시 레레 도도 조남! 조남진의 대표! 거기 지금 어디야? 거기 지금 어디야? 정답입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조남지대 노래예요? 네.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예. 아, 이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난 조남밖에 몰라. 아, 그래요? 한번 불러주실까요? 잠깐만. 거기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아, 그래요? 파미레도 레미미 파미시레레도도 아! 거기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야, 야, 네, 야. 와. 인정하겠습니다. 그만 맞추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알을 너무 못 까시는데 이게 자, 이제 알만 까시면 됩니다. 자, 뒤집 너무 뒤집혔어요. 이건 돈 필요할 때 하는 거죠? 예. 자, 일석이조 하시게. 일석이조. 아, 야. 일석이조. 아, 야, 진짜, 나 진짜 못해, 진짜 못해. 나도 재밌고 싶은데 한 번만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개인기 하나 하시면 한번 칠 수 있는 기회 드리면 안 됩니까? 저희가 그런 룰이 없었는데 한번 즉석으로 제안하시는 거니까.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뭐 개인기 하나 개인기 하셔서? 있으십니까? 저는 조남지대 조세호 씨 한번 성대모사 해보고. 좋습니다. 개인기 도전 자 갑니다. 예. 제가 잠깐 듣고 한번 외워봤는데 예. 거기 지금 어디야 죄송한데 누군가의 단점을 대화하시면서 그것도 바로 앞에서 거기 지금 어디야 야 이거를 일단 두신 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때? 기분이 나쁘면 잘한 거일 거예요. 기분 나빠요. 성공! 자 드디어 알을 까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봐도 돼요? 네 대성공이에요. 네네. 어떤 거 까실 거예요? 약간 오른쪽으로 스핀을 줘서 이렇게 가려고 여기 절반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역시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네. 자 갑니다. 자 다음 퀴즈입니다. 조남지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요? 예. 생각보다 잘 힘드네. 자 지금 붙어 있는 게 있고요. 자, 과연 나이스! 살아남은 자의 세레머니.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고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자 다음 퀴즈예요. 가수 지코 씨는 의외로 신조어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는 얼주가를 이렇게 해석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코 씨가 해석한 얼주가의 뜻은 무엇일까요? 대충 삼행시 대결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펩톤. 얼굴이 죽이는 아이돌. 잘생긴 아이돌이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근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조남 얼굴이 죽상이면 아니돼요. 아닙니다. 얼주가의 얼과 여기에 얼은 똑같습니다. 얼어오구나. 얼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얼어 죽어도 조남지대 얼어 죽을 만큼 안 이꼽다. 아니고요. 그래? 자, 두 분 형수님을 생각하시면 생각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조남 빨랐습니다. 조남 빨랐어요. 먼저 하세요. 왜? 양보라는 것을 한번 또. 양보 또 받겠습니다. 먼저 해야 돼요? 네. 형수님 생각하면? 얼어 죽을 만큼 아름답다. 정답입니다. 그렇구나. 자, 우리 펩톤 대표는 지코 씨의 또 시즈 베이비를 불러서 화제가 되셨었는데. 시즈 어 베이비죠. 시즈 어 베이비. 네네네. 다른 노래도 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We are this baby. 이 정도? 네네. 나이스. 나이스. 나는 약간 형이 진짜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죠. 아티스트예요. 진짜 아티스트 같아. 그래요? 나중에 뭐 조남진이랑 페퍼턴에서 합동 공연 한번 어떻습니까? 네네네. 그래요. 오케이. 네. 자, 약간 비틀즈 느낌으로 해가지고. 좋아. 아니면 약간 퀸 느낌으로 해가지고. 좋아. 자, 알 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어떤 전략으로? 이번에는 예. 이쪽으로 이렇게. 이걸 이게 여기쯤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게 흰게 여기에 멈춰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벌려놓고 여기 들어와서 이게 여기쯤 떨어져. 자, 갑니다. 자,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 네네네. 저는 계획대로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요? 자, 좋습니다. 다리를 벌리시고. 다리를 벌리시고. 아까와 똑같이 이 사이로 또 골인을 했습니다. 이겨라.
자, 이번 문제 지하철 퀴즈입니다. 제시하는 영어를 보고 지하철역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 넌센스 퀴즈인데요. 아, 좋아요. 아, 이런 거 참 재밌습니다. 예. 자, 예. 그럼 문제 드립니다. Yes, I know. Yes, I know. 난 알아요. 난공역.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어, 좋아요. 예, 알아요. 예, 나는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약간 서태지 느낌 있어요. 예, 압니다. 예, 압니다. 예, 압니다. 반말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나 알아. 나 알아. 알아. 정답. 조남. 어, 펩톤이 빨랐어요. 조남을 했어야 돼. 펩톤이 빨랐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응암! 정답입니다! 아, 고마워. 아, 고마워요. 야, 고마워요. 응암, 재밌다, 이거. 아, 재밌다. 아, 아니, 몇 개 더 해보자. 몇 개 더, 몇 개 더 해서 많이 맞춘 사람이 좀 가져가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재밌어요? 재밌어, 재밌잖아. 왜냐면 형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시네요. 아. 자, 이번엔. Always pay. Always pay. 언제나 내는 사람이구나. Pay, 내다. 매번 내요. 독박. 독박? 아니, 독박력은 없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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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류의 문제가 굉장히 깨달았을 때 쾌감이 있어요. 어, 그렇죠? 네, 네. 어? 어? 맞아, 어, 맞아. 네. 역시 문제적 남자. 펩톤. 펩톤. 독산역. 아, 혼자서 산역? 아, 네. 독산역 있어요? 독산동에 독산역. 아닙니다. 독은 근데 포이즌으로 가야지. 어? 아니죠. 역시 영어 박사. 아니, 뭐 이거는 아. 편집해도 괜찮았는데 그냥 얘기해본 거야, 포이슨. 아, 그리고 독사는 혼자 산 건데 한 번만 내는 게 아니죠? 언제나 항상. 어, 항상 내잖아요. 연속으로 내는 거죠? 연속으로? 조남! 조남. 아, 왔어요. 왔습니다. 어, 내려왔어요. 쾌감. 연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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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 연신내. 아, 재밌네요. 너 연신내. 아. 자, 지금 1-1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네. 1-1이에요. 너무 재밌어. 5판, 마지막. 5판 3승 하면 안 돼? 어, 아니야, 3판 2승으로.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Come on, baby. 자, come on, baby 갑니다. 애기야, 이리 와. 이리 와. 아기야, 아기야, 이리 온. 이리 온? 애기. 어?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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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전함. 애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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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너무 좋다. 나이스. 야, 애옥질하다. 기가 막히네. 애오게. 아, 와. 좋아요. 애오게. 네. 자, 치세요. 자, 직접 칠 거예요? 뭐 쳐볼까요? 아, 이게 여기 치기가 어려워서 넘어가도 됩니까? 그럼요. 이쪽 와서? 네, 여기 여기. 자, 오. 과연? 아, 미치겠네. 조남지대 대표께서 알을 한 번도 아. 대표께서 알을 한 번도 아. 어? 잠깐만요. 아! 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승자는 우리 페퍼톤스 대표가 되셨고요. 야. 대망의 덜 지니어스에는 조남지대 대표가 등극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덜 지니어스가 된 조남지대 대표를 위한 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선물은요, 두 분이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선물 네. 열어주실까요? 와. 뭐 퐁 나오는 거 아니지? 그렇습니다. 어? 어? 두 분 모두 듀오로 더욱 오래 가시라고 특수 제작한 듀오 모자 아~ 드립니다. 가져가셔서 남창희 씨랑 아, 이게... 같이 어, 쓰시는 뭐야? 거예요. 네. 한번 써볼래요? 어, 한번 같이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머리가 아 이렇게 어, 어... 날숨이 너무 네. 오는데? 어. 자 이제 이렇게 쓰시고 오늘 소감 어떠신지 네.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네. 이렇게 쓰니까 아무 말도 없지. 이게 손 잡고. 어. 아 그래요. 다정하게. 아 농담 따먹기 알까기 한다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왔는데 너무 재밌게 많이 웃고 갑니다. 재밌었습니다. 이겨서 좋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자 우리 덜 지니어스 우리 조남지대 어. 대표. 사실 최근에 장원이 형이랑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고 오늘 이 프로그램을 기점으로 해서 더 가깝게 있고. 이 이상 가까울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이 정도의 가까움을 유지하는 상태로 오케이, 오래오래 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분의 우정 응원하면서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기의 라이벌 대결 와. 퀴즈 알까기 되고 덜 지니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고 집으로 야,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가시죠. 약간 진격의 거인 같아요.
자, 오늘은 같은 운명을 걷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평행 이론 대결을 상수역 근교에서 카페를 소아비만 출신 아, 어머니 성함이 우리 엄마도 경이야. 라면 두 개를 섞어서 지금 바로 끓여드릴 거예요. 오, 간만에 기분 좋은데. 야. 위에 있는 면은 면 색깔만 봐도 알고 면만 보고 라면 알아맞히고 좀 돼지 같지. 직접. 자, 대충 감이 왔어요. 옷카페, 옷카페. 진짬뽕 삼양란. 완전 틀렸습니다. 자, 옷답 옷카페. 먹고 갈게요. 아, 예, 예, 먹고 갈게요.